저는 지금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만난 지 2년 조금 안 되는 여친이 있습니다. 그저께는 각자 퇴근 후 7시에 만나 맛집에서 저녁을 먹고 데이트하기로 약속이 있었는데 제 회사 사정으로 퇴근이 조금 미뤄져서 부득이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사정이 이래서 약속 시간을 조금 늦추든지 내일로 약속을 미루자고 하니 여친은 그럼 회사 후배랑 커피나 한잔하고 들어가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서둘러 일 마무리하니 8시쯤이길래 미안한 마음에 여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막 커피숍에서 나가려는 참이라서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그냥 집으로 갈까 하다가 여친이 보고 싶기도 하고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여친이 좋아하는 보쌈과 와인 한 병을 사서 차를 몰고 가서 자취하는 여친 원룸에 도착해서 주차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친이 버스에서 막 내려 집으로 걷고 있다고 하길래 제 속으로는 타이밍 맞게 잘 도착했구나, 잘 됐다 싶었습니다. 여기부터가 문제입니다. 갑자기 통화하던 여친이 저에게 어떤 남자가 따라온다고 자기한테 말을 건다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놈이 따라오는데? 라고 물어보며 차에서 내려 버스에서 내려서 집 오는 쪽, 즉 여친 쪽으로 막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여친이 골목을 돌아 원룸 쪽으로 오는 걸 멀리서 발견했는데 아무리 여친 뒤를 봐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골목 돌아 25-30m 되는 동안 여친은 혼자 계속 아무도 없는 자기 뒤에 대고 이러지 마세요! 싫다니까요? 친구할 거예요! 이런 식의 말들을 핸드폰으로 실감나게 하면서 뒤를 돌아봤다 뛰었다를 반복하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멍해서 여친이 하는 걸 보다가 정신 차리고 그래 잘 들어갔어? 라고 물으니까 웬 미친놈이 쫓아왔다고 뿌리치고 뛰고 해서 잘 들어왔다고 대답하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밖에는 그냥 그래 문 단속 잘하고 빨리 씻어라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게 뭐지? 왜 저런 거짓말을 하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직접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지난 2년을 쭉 생각해보니 이런 일이 그저께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50대 아저씨가 어떤 20대 초반 양아치 두세 명이 어떤 술 먹은 40대 아저씨 지금까지 한 6-7번 정도 이 중에 대다섯 번은 아까처럼 저랑 통화 중에 저런 일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다 저런 식으로 혼자 상황극 해가면서 혼자 쇼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많아지니까 다른 일들까지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소름 끼치기도 합니다.